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느끼십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에 반대하고 특검에 찬성하는 문제가 특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의 하나의 척도로서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특검을 법을 수용하든 안 하든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덮여져서 지나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좀 현실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그 문제가 그냥 없던 문제로 묻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 제기가 돼서 결국은 좀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반은 넘는다고 봅니다. 50% 이상은 된다. 네, 그럼 집권 초기,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비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다고? 한 20% 정도 떨어졌군요. 글쎄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떨어지고 또 참여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저는 진짜 고맙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사람을 이렇게 의욕을 꺾는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좀 무례한 말들, 무례한 비판들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좀 의욕을 꺾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참 그 야속하다. 네, 야속하다. 네, 야속하죠. 아무도 없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않습니까? 하죠. 저는요 지금 우리 일하는 게 너무 스피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푸쉬가 많아요. 내부에서도 젊은 대통령이실에서요. 이게 막 굉장히 속도감이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속도감이 있죠. 막 밖에서도 엄청나게 이거를 막 그 압력을 가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사실 좀 과로입니다. 네, 과로예요. 두 달 동안에 없어 빨리 참 개혁 세력이요. 층이 얇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개혁 세력이라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개혁 세력이랄까요?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한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격려와 서로에 대한 신뢰. 이게 없이 좀 이런 무거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헤쳐나가기에 좀 힘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